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성훈이에요. 네, 제가 지난밤에 이제 커트 삼국지 끝나고 그 한번 이제 썰풀이 방송을 한번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하고 이제 입춘기 한 다음에 사실 좀 쉬었어요. 좀 쉬다가 원래 컨텐츠를 오늘 할까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왠지 좀더 오래 걸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한번 제가 평소에 이제 계속 방송에서 제가 커피를 마셨잖아요. 커피를 마셨는데 그 방송에서 요즘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냥 모르겠어요. 옆에 설탕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원두 커피를 좀 자주 갈아 마시는 편이거든요. 아마 BJ들 중에서 아마 제가 원두 커피를 제일 많이 그 마시는 BJ가 아닐까? 방송 중에요. 그뭐 별다방 이런 데서 사오는 거 말고 그 아마 제가 BJ들 중에서 아마 이 갈아 마시는 기계를 이용해서 원두를 아마 제일 많이 마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 컬처 삼국지 그 스피치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죠. 워시환 허카페이, 카페이라는 그 중국어가 이게 우리나라의 한자어로 그대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냐 초창기에 갑이라고 불렀죠. 어쨌든 제가 공식 방송에서도 제가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한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번 오늘은 네, 이 한번 커피를 한번 갈아서 방송 중에 한번 갈아보기로 하겠어요. 시간도 좀 때울 겸. 아, 그거 봤어요? 그거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때 아마 그 제가 언제 리액션 했었냐면요. 그거였어요. 그 한나님의 매니저가 팬가입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리액션 했던 거예요. 이제 저하고 한나님하고 아무래도 이제 역사 컨텐츠를 둘다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같은 분야를 방송을 하고 뭐또 그분이 이제 좀더그 선배고 뭐 자괴감 딱히 안 드는데요? 뭐그 퐁퐁퐁 리액션 나만 한건 아니잖아요. 나만 한건 아니고 그 예전에 이설님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설님도 뭐냐 예전에 그 유은님하고 댄스 배틀할 때 유은님은 그 섹스 온더 비치 쳤는데 그때 이설님 퐁퐁퐁 쳤다고 그 뭐냐 옷을 되게 그때 되게 편하게 입고 있었다고 그래서 퐁퐁퐁을 했다고 근데 이제 원래 한 아마 이설님도 방송에서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좀초 이제 초창기 때는 이설님도 그 약간 섹시한 컨셉 이런 거 많이 갔었는데 아마 몇년 전부터는 그걸로 그 아예 그냥 튀는 걸로 컨셉 바꿨죠. 좀그 웃기는 걸로 그냥 재밌게 방송하는 걸로 컨셉 바꿔가지고 그에서 아마 그때부터 그냥 노출 잘안 하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여기에다가 원두를 좀 넣었어요. 제가 커피를 두 잔을 갈 거기 때문에 두 잔을 내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원두를 이 정도 이 붓다가 한 이제 더안 들어갈 정도까지만 요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커피를 갈다 보면요 여기다 이렇게 밑에다 넣고 갈면 조금 그 물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자세는 불안정하긴 해요. 대신에 소음은 좀 줄어들긴 해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바닥에 놓고 하면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돌리다가 이제 계속 돌리고 돌리고 하다가 커피 돌리는 ASMR. 자, 어느 정도 갈아지면 이렇게 좀 이제 걸리는 게 없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러면 다 갈아진 거예요. 이따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참고로 오늘은 맨시티 거 입던 게할 거예요. 아마 오늘 맨시티가 되지 않을까. 어저께 괜히 입던 게 했는데 리버풀하고 바이에른 뮌헨하고 비겼죠. 그것도 0대0으로 1대1로 비겼으면 좀 재밌었을 거야. 자, 이제 이거를 이쪽에다 갈은 것을 넣어요. 이 갈은 걸 넣으면요, 이 구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제 맞아 노잼 경기였어. 그래서 이 깔때기 종이가 있어요. 이 깔때기 종이가 있고 여기 이제 거르는 깔때기가 있는데, 아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재질이 다르긴 한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이렇게 갈아요. 그래서 본인 취향에 따라서 그냥 여기 컵에다 아이 컵이 나오긴 한데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하면, 한 잔만 갈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한 잔만 내릴 때는 그냥 여기다 다이렉트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진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 걸러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물을, 원래는 그 구멍이 조그만 주전자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좀 그냥 구멍 좁은 주전자로 옮겨 넣기 귀찮아서 그냥 이 커피포트 물 끓인 상태에서 그냥 여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이 커피를 간 가루 위에다가 좀 그냥 살짝 조금씩 올리면서, 아, 네, 어서 와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올리면서, 그러면 잠깐 보여줄 건데, 여기 이렇게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내려와요. 한번 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갈고 물 내리고 이런 시간이 막 되게 뭔가 그런 인내심의 시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깔때기로 거르는 거예요. 이 뜨거운 커피는 이렇게 내리는데요. 더치 커피를 만드는 원리는, 이 커피 원두 있죠? 이 원두를 여기다 그대로 넣고, 요 안에다 그대로 넣고 찬물을 부어요. 찬물을 부어서 찬물을 통해서 그 커피 원두를 거쳐서 그 뚝뚝뚝 되게 천천히 물이 떨어지거든요. 그 찬물이 더치커피가 돼요. 근데 이제 더치커피는 이렇게 끓인 물로 갈아서 내리는 것보다는 더 진해요. 더치는 그게 더 진해서, 더치커피는 진짜 그 물이나 우유를 탄 다음에 거기다가 그 원액을 조금 붓죠. 그 원샷, 투샷, 쓰리샷 이렇게.
더치는 그렇게 부어요. 물이나 우유를 넣은 다음에. 근데 이 뜨거운 거는 물로는 이렇게 내려요. 근데 그 라떼를 만들 때는 솔직히 이런 거 말고 혹시 집에서 에스프레소를 갈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막 캡슐 커피 이런 거 있죠. 캡슐 커피 이런 거면 아예 그냥 거기에 뭐 뜨거운 물이나 그 우유 끓이는 걸 넣어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 원두로 라떼를 만드는 방법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그리고 저는 제가 전문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냥 집에서 해 먹는 방식? 그냥 이거대로. 그냥 조금씩 붓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저그 컬처 삼국지 프레젠테이션 한 거는 제가 아직 안 올렸어요. 제가 편집을 일단 하루 쉬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다음에 방송 끝나고 하루 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동안 피로가 좀 많이 쌓였고, 그래서 좀쉰 것도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두 잔치 물을 받아왔거든요, 500ml. 이렇게 여기다 다 부어서 내려도 돼요. 이렇게 다 부어서 내려도 되고, 아니면 좀 연하게 드시고 싶으시, 커피를 좀, 여기다가 물을 다 걸을 수도 있고, 그냥 컵에다가 그 맑은 물을 조금 넣고 이거를 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농도 조절이고요. 근데 조금 더 진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그요 필터에다가 물을 좀더 많이 걸으시면 돼요. 아, 물론 이 커피 가루도요. 물을 너무 많이 묻히거나 너무 오래 묻히면 조금 그 커피의 향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조절하시고, 저는 가급적 여기에 많이 넣는 걸 좋아해요. 진하게. 저는 진한 걸 좋아해가지고, 커피 진한 걸 좋아하고, 사실 제가 저는 보통 제가 마시는 커피 이외에 다른 사람의 커피를 제가 군대에서 처음 타봤거든요. 군대에서 처음 타봤는데 그때는 근데 이제 잠깐 그랬고 그 이후에는 그 간부가 그냥 직접 탔어요. 원래는 막 그런 그막 막내 사원이나 뭐 여사원이 그런 커피를 타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걸린다면서요. 그래서 자기가 마시고 싶으면 자기가 타야죠. 참고로 근데 우리 집은 이거를 내가 해요. 오늘은 아빠가 그냥 잤는데 가끔 아빠가 이제 밤에 일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 이제 해외 거래처 시간 맞추다 보니 그 시차 문제 때문에 그, 막, 밤에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 시간대에 필요해서 커피를 내가 타 드릴 때가 있는데, 자, 열심히 물이 내려가고 있고요. 한번 위에를 보여줄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멍이 한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고, 세 개짜리가 있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커피를 지금 내리는데 물을 한잔 정도 썼거든요. 250ml 정도를 썼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원래 더, 여기다가 더 넣어요.
그래서 뭐 반반 비율 뭐 3대 7뭐 이런 비율로 뭐 조절을 해서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비율은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나도 그건 안 찾아봤는데 나는 근데 가급적 좀 진하게 타요. 이 커피 가루를 갈았으면요 좀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굉장히 많이 써서 여기다 내리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 어떤 커피집에서는요 그 처음에 물을 살짝 묻힌대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물을 그 커피칸 가루 위에다가 처음 묻힌 거는 안 뜨고 처음 묻힌 거는 안 뜨고 뭐그 다음 거부터 주는 데도 있고 하여간 그 커피 전문 그런 이 원두 커피 전문으로 가는 카페들 있죠. 그런 데는 이제 내가 가끔씩 가면 나중에 또그 내가 일상 브이로그 촬영할 기회가 있으면 그럴 때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그때 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또 이제 물을 조금씩 넣으면 여기서 그물 안에서 커피가루가 이좀 이리저리 휘저어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 밑으로 내려오고 아직은 다 내려오려면 멀었으니 갈았고요. 그래서 최근에 갈아먹는 원두거든요. 한 봉지 사면 요거에 딱 차요. 그래서 핸드드립 이런 것도 먹고 나는 뭐 믹스로도 마시고 근데 사실 그 제일 좋아하는 커피 브루는 바닐라 라떼예요. 바닐라 라떼를 제일 좋아해요. 캐러멜 라떼보다는 바닐라 라떼가 좀더 나한테는 향이 더 좋은 것 같아. 물론 캐러멜 라떼도 가끔 마시고 싶은데 마셔요. 근데 캐러멜 라떼를 마실 거면 사실 그럴 거면 캐러멜 마끼아또를 마시죠. 그럴 때는. 그리고 마끼아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밑에 캐러멜 시럽 붓고 우유 붓고 원두 넣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그 캐러멜 시럽을 얹잖아요. 그 거품 얹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아이스는 솔직히 잘안 녹아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커피 원두를 넣는 것도 있지만 그 원두를 갈아서 넣죠. 에스프레소 넣는 것 이외에는 그 바닐라 시럽 아니면 그 향을 넣잖아요. 파우더. 그런 걸 넣는데 뭐 일단은 그래요. 그렇게 넣는데 그렇게 넣는 방식하고 이렇게 물 핸드드립 하는 거하고 좀 방식은 다르긴 해요. 에스프레소 추출기 이런 거는 그거는 완전히 쭉 최소한의 물로 완전히 그 커피를 갈아서 짜내는 거고. 그리고 원두 종류에 따라서도 커피 향과 맛은 달라지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라떼 같은 경우는 아이스로 해도 잘 녹는데 마끼아또는 아이스로 마시면 안 녹아. 되게 잘 저어야 돼요. 예전에 이제 내가 방송을 하기 전에는 그런 밤 늦은 시간대에 되게 막 동네 이런 카페 같은 데 되게 자주 찾아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방송을 하니까 막
막 저녁 늦은 시간대에 그런 카페 같은 데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거기서 방송을 켠다면 모를까? 그런다면 모를까? 찾기가 좀 힘든데, 그렇다보니 이제 집에서라도 내려서 마시죠. 응? 그냥 여기다 그냥 다 부어버렸네? 자, 마지막 남았을 때는 그냥 여기다가 다 부어버려서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여기다가 다 부을 필요는 없고요. 컵에다가 맑은 물을 부어가지고 이거하고 좀 농도를 섞으셔도 돼요. 섞으셔도 되는데, 그거는 약간 농도의 차이? 향의 차이? 약간 그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많이 뽑으려면 커피 가루를 그만큼 많이 갈아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한 여기다가 세 잔, 네 잔을 한 번에 뽑고 싶다. 그럴 때는, 물론 이거 받는 포트에는 그 물들이가 한세 잔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 잔까지는 괜찮은데 네 잔부터는 여기가 넘쳐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여기다 조금씩 갈아 넣고 그 물을 섞는 방식으로 써야죠. 컵에다가 섞는 방식으로. 하여간 뭐 만드는 방식은 각자 자유인데, 저는 되게 그냥 진하게 마시는 방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가끔 되게 심심하면 나는 여기다 설탕 넣어요.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어. 근데 오늘은 안 넣을게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물기가 다안 빠졌기 때문에 컵에 옮겨 붙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커피를 다 부어 넣으면요. 자, 물기가 조금씩 다 빠지고 있는데, 조금 다 빠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다 빠진 것 같으면, 근데 다 빠지면 이렇게 돼요. 요 밑에 보시면, 요 밑에 이렇게 보이죠? 요 밑에 이렇게 보이고, 여기 이게 한 500ml 정도예요. 이게 한 500ml 정도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는 내가 되게 선홍빛으로 보이는데, 여기 캠에는 되게 어둡게 보이네? 이게 조명의 차이인가? 뭐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다 물기를 다 뺐고요. 물기를 다뺄 때까지 그냥 이 키친 타올로 요 밑에를 여기를 그냥 이거를 받쳐 놓을게요. 어차피 이거 물기를 빼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커피를 이게 두 잔치거든요. 한 요만치 넣는 게한 잔이에요. 보통 요만치 넣는 게한 잔이고, 여기도 네, 요만큼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클리어가 됐고, 보통 이렇게 커피를 갈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조금 뜨거운 상태인데, 약간 그 갈아 넣은 커피, 그니까 그 믹스형 그 커피 블랙 있죠? 믹스형 블랙 커피하고, 그런 그냥 믹스 커피, 그 프림 들어간 믹스 커피, 이런 커피들을 마셨다고 느낌이 살짝 다른데, 솔직히 원두 커피나 아니면 진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나 뭐 라떼 이런 거를 마실 때가
그러니까 직접 드립을 하고 드립 커피를 마시거나 그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실 때가 그때가 조금 머리가 덜 아프기는 해요. 좀덜 아프긴 한데, 근데 이제 좀 약간 튜닝 방식이 조금 단순, 좀 뭔가 다양하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좀 뭐, 모르겠어. 나중에 좀 내가 여유가 되고 그러면 좀 다른 카페 같은 데도 좀뭐 돌아다녀보고 그런 방송들도 좀 해보고 그럴 건데, 일단 지금은 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방송 중에 한번 오늘 원두를 갈아봤어요. 이거는 오른손잡이일 때는 이쪽에는 꽃이 이렇게 보이고, 이게 손잡이가 오른손잡이 기준이에요. 이건 그 친구가 어떤 다른 모임 가서 컵 갈아줬던 걸 나한테 준 건데, 그리고 이쪽 반대는 이쪽. 그 왼손잡이일 경우는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이게 애초에 설계 자체가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설계가 된 거라서. 근데 이제 이런 컵은 이제 양손잡이죠. 왜냐면 나는 오른손잡이긴 한데, 보통 이제 글씨를 오른손으로 쓰고 마우스를 오른손으로 잡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작업을 하면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왼손으로 잡거든요. 오른손잡이지만.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왼손으로 잡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오른손잡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 글씨하고 젓가락질을 오른손으로밖에 못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젓가락질은 저는 왼손으로는 할수 있기는 해요. 제가 왼손 젓가락질을 연습을 했던 계기가, 그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여기 손목이 한번 골절이 된 적이 좀몇번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이그 스프린트나 캐스트를 하고 나서 이제 느껴보니까, 그게 묶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묶거든요. 한 여기까지 묶어요. 그 스프린트나 캐스트를 하면 한 여기 손목 여기까지를 묶어버려서 그 주먹을 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젓가락질을 못하고 글씨 쓰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그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는 걸 연습을 해요. 근데 그 뭐냐, 군대에서는 그거죠. 그 젓가락을 쓰는 부대가 있고 안 쓰는 부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군대에서 기본적으로 보급되는 숟가락은요, 숟가락 사이에 그 포크가 달려 있어요. 숟가락 사이에 포크가 달려 있어서 그 반찬에 찍어 먹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숟가락으로만 나와요. 군대에서 나오는 수저는. 기본 보급은. 근데 이제 부대의 재량에 따라서 그 부대에서 젓가락을 사용하는 부대가 있어요. 젓가락을 쓰는 부대가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젓가락도 각자 떠서 가져가는 거지.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군대에 있을 때그 신종플루가 이제 나오면서, 그 신종플루 때 개인 위생 철저 이런 거 해가지고 숟가락도 다 개인이 들고 다니게 했어요. 그 개인이 숟가락을 들고 다니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계기로 나는 이제 그 개인 수저통을 아예 이제 외박 나갔을 때 하나 사왔어요. 외박 나갔을 때 아예 그 개인 수저통 하나 사와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쓰는 숟가락은 거기다 놔두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나무젓가락을 한 짝을 사왔지. 나무젓가락을 한 짝을 사와서 그 라면 먹을 때 썼어요. 개인 젓가락을 라면 먹을 때 썼고, 그 젓가락은 라면 먹을 때 쓰고, 나무젓가락, PX에서 주는 나무젓가락 있죠. 컵라면 살때 주는 나무젓가락. 그런 거는 정립을 해놨다가, 뽀글이 먹을 때 썼어요. 해가 뭐, 그렇게 썼고,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도 그냥 젓가락 갖다가 써서 먹었어요. 네, 수저통에 젓가락이 있으니까. 그쯤이 내 상병 때였기 때문에, 상병 이후라서 가능했을 수도 있어. 젓가락 쓰는 게. 하여간, 원래는 식탁 밑에다 모자를 내리고 먹어야 되는 건데, 한 병장 되고 나서는 이제 모자도 그냥 위에다 놓고 그냥 먹었어요. 병장일 때는. 병장일 땐 그렇게 먹었고, 뭐, 상병 병장 그때부터는 그냥 그, 뭐냐, 팔도 그냥 식탁에다 대고 먹었는데 뭐. 원래는 식탁에다가 팔 대지 않고 먹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나는, 근데 오히려 밖에서는 그냥 이렇게 대고 먹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군대 가서 좀 뭔가 생활 습관을 좀 고쳐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안 변하더라. 사람 본성이 군대에서 잘 변하진 않아요. 제 경험상. 아, 근데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군복무를 하면서 좀 상처를 받아서 온 사람들이 있어. 나도 좀 상처받아서 온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부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군대 갔다 와서부터는 그렇게 됐어요. 나도 이제 그때 이후로 내가 진짜 생활에서 단악과 말투를 안 쓰게 돼요. 합쇼체. 이 다나까라고 하는 그런 말투 있죠. 그게 합쇼체인데, 합쇼체를 그 이후로 내가 거의 안 써요. 뭐 그래요. 자, 그러면요. 자, 이제 마시는 거는, 녹화를 종료하고 마시도록 하고, 잠깐만 나 이것 좀 씻고 올게요.